제가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말을 한 나가 있고 네. 말을 한 나는 말을 하는 나가 있고 그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 나가 있죠. 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문장 속에 나가 있죠. 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그 문장 속에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의 행위를 한 나는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고 보이죠.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을 안한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은 거예요? 솔직한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나와, 거짓말을 하지 않은 나.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의 주체와, 그, 문장을 말한 발행위, 말을 한그 행위의 주체하고는 서로 다르죠. 분열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네. 말을 한 거를 그대로 믿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말을 하면 그 말의 이면에 진실이 있다는 거야. 그 설교를 한다? 그 설교를 한그 설교의 말이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렇게 분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말을 하는 순간. 근데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다 의식의 주체와 무의식의 주체가 있고, 의식의 주체와 무의식의 주체는 분열되어 있다. 말하는 주체와 그말 속의 주체는 서로 분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했어? 그럼 설교의 그 내용 속에 있는 표현된 인격은 그 사람의 본래의 인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제스처라든가 그 사람의 무슨 말 실수라든가 무슨 느껴지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말하자면 꿈을 통해서 나타난 내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 깨어있는 낮에는 아주 모범생이야. 네. 근데 꿈을 꿀 때는 그 사람이 모범생이 아닐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진실은 어떤 게그 사람의 진실이냐 이거예요. 어떤 게? 인간은 이렇게 이중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그 욕망인지, 상상적 욕망인지, 상징적 욕망인지, 예. 실제 욕망인지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럼 설교자들이,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설교가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설교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조차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 욕망으로 설교를. 다 벗어나 있죠. 태초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 태초의 말씀을 누가 알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잘못 설교하고 있는 뭐 잘못 인도하고 있는 목자들이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될 존재라. 네. 근데 왜 설교자가 더 욕을 먹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은 네.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장악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설교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는 거거든. 그리고 목사님, 생각을 장악하고 의식을 장악한다는 것도 목회자가 뭔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지배욕구지. 지배욕구죠, 그렇죠. 폭력. 폭력이지, 그러죠. 이데올로기 폭력이지. 노예를 만드는 거야, 말하자면. 생각의 노예.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배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키고 있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네네네. 그리고 그러면 그 그거 듣는 사람들은 예?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자발적인 노예가 돼. 자발적 노예가 된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다른 길을 찾아서 나오고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거는 깨닫는 수밖에 없어. 예. 그거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든지 네. 아니 본인이 스스로 아 이게 아니네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뭐 깨닫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어떤 인도자, 우리 이창용 목사님 같은 인도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만남. 예. 만남 자체가 안 이루어지면 어렵지. 인도자와의 만남. 그러니까 그래도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경험하고 예. 그런 아울과 같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사명을 가지고 그 예수 하셨던 일을 예. 계속 이어받아서 행하는 수밖에 없죠. 그거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겠네요. 목사님, 오늘 처음부터 출석 체크, 나의 대장, 그다음에 뭐 지배욕구, 의식과 무의식의 만남,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갖다 짧게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나 자신이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생활에 출석하셔서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나는 삶의 현장에서 퇴장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서 친구도 만나고 교인도 만나고 회사 일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삶의 현장에. 일단 마음이 평화롭고 세속적인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편하고 그것을 저녁에 내가 정말 퇴장했나? 내가 또 다시 등장하지 않았나? 이걸 점검해 볼 수가 있고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나와 거짓 나가
점점 줄어들고 참된 나가 되는 거죠. 야, 그렇게 살면은 삶의 현장 자체가,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의 현장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맛보여주는 그런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퇴장해. 하나님 부르고 출석 체크하고. 그리고 저녁에 내가 또 중간중간 다시 등장하지 않았나 점검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나 홀로 훈련 방법이다 이거예요. 아, 예. 어쨌든 마무리 말씀, 오늘 하나님을 우리 생활 속에 출석하게 하고, 나는 그 현장에서 퇴장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